황해수의 주력 종목 알아보겠습니다.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장 주력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오늘 같은 경우는 기아, 그리고 현대일렉트릭, 삼성 태평양고입단 이렇게 네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앞서서 염승환 부장도 이야기했었던 자동차 또 소비재 가운데서 의류 쪽을 주목하시고요. 기계가 들어가 있는데요. 이 가운데서 특히 오늘장에 더 집중해서 볼 종목은 뭘까요? 우선적으로 기아를 말씀드리겠는데요. 기아 같은 경우는 그 신차 효과에 따른 어닝 모멘텀이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. 그리고 현재 그 해외 시장, 특히 미국과 인도 시장에서 고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하반기에 신차 QC 효과로 인한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조금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, 글로벌 완성차 업체 9개 업체의 그 영업이익률이 5.6% 정도라는 것을 비교했을 때, 기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OP 마진율이 약 그 7.8% 이상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은 완성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최근 흥행을 하고 있는 EV6와 향후 BEV 사업을 통한 어떤 그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두 번째로는 현대 일렉트릭을 말씀드리겠는데요.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지수와는 약간 무관하게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, 동사 같은 경우는 중동시장 그리고 선박용 제품 수주가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다는 점, 그리고 또한 그 미국에서의 그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해 본다는 점을 추적 펜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이에 따라서 2분기와 하반기부터는 전사업부의 어떤 그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. 이 점에서 그 추적 펜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견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